예레미야 5장 1절에서 31절 날마다 구할 새로운 은혜.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계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곳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새장에 새들이 가득함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1절에 31절 예루살렘의 반역과 하나님의 심판.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던 시기에 이스라엘은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라고 말씀할 정도로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돌이킬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신호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범죄할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게 하시며 광야에서 그들을 돌보시고 가나안에 입성하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범죄했던 것은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이 아닌 스스로에 기대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5절에서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법을 안다고 하는 이들도 하나님의 멍에와 결박을 끊어버리고 세상의 것을 취하기를 즐긴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구하며 깨어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연조나 자신의 경력에 매몰되어 새로운 은혜를 구하기보다 지금의 상황에 만족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며 구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진리로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의 눈이 어두워 참된 길과 진리를 보지 못하였던 무지함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걸음 위에 우리의 삶과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늘 새로운 은혜로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